프랑스 리미에르 감정단은 자신들이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위작으로 판단한 것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Notre récente étude de comparaison étant ignorée par le parquet, nous sommes ici aujourd'hui pour expliquer de manière loyale et scientifique les raisons de cette expertise. 또 검찰이 프랑스 감정팀과 전혀 의견도 구하지 않고 진품이란 결론을 언론에 발표했다면서 정확한 근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During my holidays, Christmas holidays, just to meet you to say, okay, what's matter? What's happened about this question? Not a toy, not a play, not a game. 검찰은 외국 감정 업체가 자신들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비과학적이라고 한 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작가의 그림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 위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도 진품 확률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모나리자 사례를 들어 최신 장비로 밑그림을 찾아내는 것과 진위 감정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거센 논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Des bases de données sur des statistiques encore plus pointues. Bienvenue. 유족 측은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당초 이 문제가 뭐 쉽게 결말이 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리미에르 측은 자신들의 감정 보고서를 국제 과학 저널에 게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